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력 종목은 첫 번째로는 캠시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파라다이스, 세 번째 상신 EDP, 또 마지막으로는 LG 이노텍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로 보십니까? 네, 오늘 좀 주력 종목을 좀 두 가지 살펴보기 이전에 전일 9월 21일날, 22일날 언급했었던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저께 제가 관심 종목을 좀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나스미디어가 어저께 시장 하락에 불구하고 시장 시초가 대비 10.54% 상승을 해줬고 종가 기준으로도 10% 넘는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상승세가 상당히 좀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도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광고 회사의 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사실 시장의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가 동반된 상승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적어도 3만 3천원을 향해가는 목표가를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여전히 좀 잡지 못하신 분들은 조정시 좀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주력 종목으로 첫 번째 볼 종목은 캠시스라는 종목입니다.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과 생체 정보 인식의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. 자율주행과 스마트폰 부품주로서 좀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삼성에서 발표하는 G폴드와 G플립 관련된 부품이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충분히 놓여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자율주행 레벨 4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최근 테슬라에서도 이런 점이 좀 발표가 됐었는데요.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은 레이저 센서를 통해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레이저 센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감 계산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테슬라에서 이제 카메라 센서 쪽으로 좀 교체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이루어졌죠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산되는 테슬라 자동차에 대해서는 레이저 센서에 더해서 카메라 센서까지 좀 장착이 된다는 점에서 캠시스의 실적 개선과 매출 향의 증가가 충분히 기대된다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캠시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파라다이스인데요. 제가 9월 8일에 언급해드렸던 오늘의 관심주기도 합니다. 그 이후에 좀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실 만한 부분인데요. PCR 규제 완화와 무비자 정책에 따른 수혜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지금 일본 관광객들의 수요 증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VIP 드랍액이 상당히 좀 증가한 것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확실히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더해 기관성 매수세까지 지금 4거래 연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17,000원 돌파 기대감도 가져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관심주로 다시 선정을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